잠시만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위원 오랜만에 모셔서 또 반도체 섹터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연구위원님 요즘은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딱 궁금한 거 두 가지만 가르쳐 줄게. I'm God. 그러면 뭘 좀 살짝 물어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시는 송명석 연구원님도 올해 어쨌든 반도체를 되게 잘 맞추셨거든요. 거의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메모리도 예전부터 좀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보수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과연 그러면 언제쯤 이 메모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톤이 바뀔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그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쯤 수요가 네. 다시 늘 거냐.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로 이제 국한 지으면 네. 삼성전자는 결국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메모리 말고도 파운드리도 있고 네. 스마트폰이 있는 물론 이제 그쪽 비중이 낮죠. 낮은데 이게 그래도 주가에 좀 나중에라도 뭔가 좀 메모리가 조금 부진해도 이것들이 좀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지 예.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네. 그 질문을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위원께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도 전화 많이 받으실 편이죠? 별로 그렇진 않습니까? 아. 네. 한동안은 이제 주가가 급락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네. 이제 문의 사항이 있었는데 최근 와서 약간 좀 관심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 이제는 송 연구위원께 전화 안 하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아, 이분한테 전화하면 안 돼. 안 돼.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분한테 전화하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3월에 처음 3% 나왔는데 그때 이제 2%님하고 그때 예. 처음 했죠 제가. 예. 그래서 그때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 다들 이제 좋게 말씀하시지만 내년 업황 관련해서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세 가지 리스크는 이제 하나는 이제 언택트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다 보면 이제 캐펙스를 늘릴 거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반도체 주식들의 밸류에이션 배수하고 이제 동행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업황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처음 제가 나왔을 예. 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4월, 5월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5월부터는 제가 그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을 했고 그러면서 그 주가가 반등 시에는 그 현금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리고 8월 달에 나와서 그때도 그때 잠깐 주가에 반등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추세적 상승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보수적인 견해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9월 27일자로 제가 보고서를 하나 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은 아직은 적극 매수 시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저는 보수적인 견해를 아직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물론 뭐 제가 9월 27일자로 보고서를 낸 이후로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한 6-7%가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상당히 이미 많이 빠졌고 어느 정도 그 매크로 경기라든지 반도체 업황 둔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앞으로 그래서 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 5-10% 이상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여줬던 그런 밸류에이션 배수 저점 저점 측면에서 그 정도 빠지면은 이제 거의 저점 수준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PBR 1.1배, 1.2배 정도가 바닥이었습니다. 예. 거의. 그리고 하이닉스가 0.9배에서 1.0배. 네. 그 수준이 항상 바닥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년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하고 봤을 때 그 BPS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주가에서 한 그 정도 빠지면 그러면 거의 한 바닥 수준 근처까지 오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는 가정이 있죠. 뭐냐면은
요번에 다운 사이클이 그냥 우리가 과거에 봤던 일반적인 다운 사이클이어야 네. 그 이하 배수로 안 가게 되는 거니까 그 배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저점 배수가. 네. 두 번째는 제 실적 전망이 시장에서 좀 가장 낮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로우라. 가장 낮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거보다도 실적이 더 나쁘게 나올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이제 BPS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주가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야 되긴 하는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실적 그 추정치에 기반하면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 한 5-10% 정도 그 정도 하락을 더하게 되면 그 이상 특히 하이닉스 경우에는 그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삼성전자는 조금 거기에 복잡한 게 또 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좀 말씀드릴 그럴까요?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자료를 가져오긴 했는데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계속 뭐 나오기만 하면 자료만 계속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은 좀 Q&A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뭔가 데이터 보여드릴 거 있으면 이제 자료를 보고 그런 식으로 좀 알겠습니다. 해보죠.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올해 보면 매물 이제 같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도 애널리스트 분들 의견들이 너무 다 달라가지고 근데 보시는 지표들은 비슷할 텐데 보통 뭐 화장품 같은 거나 소비재 보면 뭐 대부분 의견들이 다 비슷하면 그 톤으로 가고 근데 올해는 정말 반도체는요 딱 나눠졌어요. 야 진짜 기본적인 질문을 네. 먼저 드리네요. 네. 왜 애널리스트들끼리 반도체는 회의를 안 합니까? 왜 안 친하십니까?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합니다. 그래요? 근데 같은 걸 보는데 왜 이렇게 좀 다 다르게 이렇게 생각들 하시니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종류도 많지도 않고 네. 그냥 이만한 거 똑같은 거 만드는데 글쎄요. 어디서 주의 차이가 날까요? 애널리스트들이 성향이 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향후의 미래의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성장을 할 테니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반영을 할 거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러한 성장 측면에 이제 그 무게를 두고 좀 좋게 보시는 그런 성향인 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재미없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조금 그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데이터. 봐요. 그래서 실제로 뭐 대만의 노트북 ODM 출하량 뭐 이런 거 매월 나오는 거 예. 그다음에 뭐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라든지 미국 유럽 중국의 IT 소매 판매 뭐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챙겨보면서 예.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은 저는 뭐 미래에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하더라도 네. 지금 당장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으면 그럼 그거는 반영하고 가야 된 봐야 된다. 주가에.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저는 특히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 배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항상 말씀드려온 뭐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라든지 그런 건 뭐 매일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 위주로 체크해 가면서 이제 보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또 반대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못 쫓아가는 경향도 있어요. 네,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죠. 납득이 안 되는 네. 툴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래의 네. 큰 그림을 보면서 유동성이 막 붙으면서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배수가 실적보다도 막 앞서가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처럼 보는 사람들이 좀 네. 설명이 좀 궁색한 경우도 있죠. 그건 뭐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시장이 대응하고 반응하느냐가 그때그때 색깔이 그냥 다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보니까 작년에는 약간 스토리가 좀 맞았던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 장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확실히 올해는 이제 현실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 송영석 연구원님 말씀대로 데이터가 결국엔 이겼던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전체 흐름을 보면 유동성이 조금 작년보다 위축됐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시장 참가자들도 결국엔 좀 현실을 보면서 대응했던 것 같은데 결국 데이터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PC도 좀 꺾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좀 빠졌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고서 보다 보면 참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의견이 또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PC 디램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뭐 비중이 뭐 15%밖에 안 되는데 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서버가 더 중요하지. 근데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고정거래가를 결정한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여전히 PC를 좀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지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PC들의 비중이 지금 많이 내려와서 한 15%에서 많아도 뭐 18-19%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케이스는 그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게 원래 이제 PC라는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뭐 매년 역성장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무려 27-28%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무리 비중이 적어도요. 예를 들면 뭐 20%라고 쳐도 그게 0% 성장하지 못하는 시장이 거의 30% 성장을 해버렸으면은 네. 거기서 뭐 30%에서 뭐 20% 가면 뭐 6% 뭐 이렇게 DRAM 수급이 변하는 거잖아요. 예, 예. DRAM 수급이라는 거는 뭐 2-3%만 차이가 나도 가격이 더블이 나고 반토막이 나고 하는데 거기에 PC에서만 그런 막 6%에 해당하는 그런 영향이 와버렸으니 예. 그러니까 20년은 그만큼 좋았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21년 들어와서 이제 올해 4월부터 나빠지면서 예. 내년에 제가 볼 때는 PC 출하량 증가율이 한 -8% 정도 -10% 정도 나올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올해 4분기에 이미 그 YY 증감률이 -11%대로 들어갑니다. 작년 겨울보다는 올해 겨울에 PC 안 산다? 작년에 너무 많이 샀죠. 많이 사서 미리 그 수요를 땡겨 쓴 거죠. 그래서 지금 대만 노트북 ODM 그 네. 출하량이 전 세계 노트북 생산의 거의 뭐 한 90% 이상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출하가 사실은 그 PC의 출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출하량이 3분기가 지금 2분기 대비해서 한 1%밖에 증가를 못했어요. 원래는 계절적으로 보면 한 10% 늘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정도밖에 안 나온 데다가 지금 4분기는 3분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감소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YY 증감률이 -11% 나옵니다. 네. 내년 1분기 가면 지금 추세대로 가면 한 15-20% 정도 마이너스 날 것 같아요. 내년 예. 그러면 내년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점점 좋아진다 한들 1분기에 -15-20%가 딱 찍혀버리면 연간으로 -8%, -10%가 나온다는 게 전혀 이상치가 않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올해만 해도 PC DRAM PC 출하 증가율이 그래도 한 8-9%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런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10% 나온다고 치면 그 차이가 20%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비중에서 뭐 20%라고 치면 4%포인트 정도? 그 정도 DRAM 수요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영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반도체 회사들은 PC DRAM, 서버 DRAM, 모바일 DRAM을 언제든지 교체하면서 생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PC 쪽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그러면은 다른 쪽을 줄여서 PC DRAM 생산으로 가는 거고 PC DRAM이 나빠지면은 또 다른 쪽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PC DRAM이 나빠지면 다른 쪽도 같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물 가격이 항상 고정거래 가격을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고정거래 가격 대비해서 이미 한 20% 이상 내려왔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선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전체 DRAM 시장이 PC DRAM 현물 가격 특히 거기에 이제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작다. 뭐 이런 식 뭐 현물 시장 비중은 또 워낙 또 작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네. 그러면은 그 PC DRAM 현물 시장의 PC 드램 현물 가격이 인디케이터의 그런 그 역할 이런 걸 사실은 무시하시는 거예요. 거지.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결국은 요약하면 코로나 첫 해에 사람들이 PC를 생각보다 많이 사고 너무 많이 샀고 샀죠. 그건 이해는 되고 집에서 일해야 되고 PC 버벅거리면 사야죠. 네. PC를 샀으니 PC를 두 대 또 사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예측인데 그 예측도 서로 엇갈렸던 겁니까? 그럼 반도체 시장을 그거를 이제 그 무시했던 거죠. 예, 이제 그러한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그 동안에 워낙 좋았으니까 업체들이 아니면 시장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다. 예, 반도체 회사들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예. 예,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언택트 수요 둔화 랑도 물론 이제 관련이 있긴 하는데 더 지금 우려되는 요소가 뭐냐면은 그냥 언택트 수요가
뭐 미리 수요를 땡겨와서 좋았다가 이제 그게 사라지는 정도, 예. 그 정도면 사실은 뭐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자료 한번 볼까요? 예. 잠깐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IT 수요들이요. 여기 미국 IT 그 소매 매출하고 YY 증감률, 그다음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뭐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수요 자체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플러스권에 이제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는 그래도 양호한데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그 조만간 마이너스권으로 갈 것 같아요. 유럽에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그렇죠. 올해는 네. 안 좋다. 그다음에 중국 예.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그 8월 때라 마이너스 5%로 IT 수요 증감률이 좀 내려왔거든요. 게다가 지금 중국 정부가 뭐 빅테크, 부동산, 게임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 중국이 뭐 세계에서 가장 큰 IT 시장인데 거기서 수요가 올해 하반기에 또 살아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 수요 자체가 이제 둔화되는 흐름. 이제 기존에 이제 언택트 수요 둔화에다가 이런 것까지 지금 얹히면서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수요 쪽으로는 더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이전 수요를 꽤 회복했었나 보군요. 그러니까 작년, 넘는 경우도 있었죠. 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올해 하반기가 그냥 저냥 별로다라는. 그렇죠. 코로나 수혜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변화가 아니라 미래의 수요를 좀 당겨서 오기도 하고 예. 했던 영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네요. 예. 그럼 그 메모리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내년 대부분 보니까 이제 내년 2분기까지는 굉장히 좀 안 좋게 가격들을 요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2분기까지는 안 좋게는 보시더라고 가격을. 근데 보면 3분기부터 터닝한다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이 삼성전자든 6개월 이게 주가에 선행을 하는 건지. 그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좋게 보시던 분들이 그 주가가 이제 내렸을 때도 지금 당장 그래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논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번에 다운턴은 굉장히 짧게 끝날 거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2분기 아니면은 늦어도 3분기부터는 가격이 다시 상승 반전할 것이다. 예. 자, 그러니 업황이 그때부터 좋아질 거니까 주가는 그거를 뭐 얼마 정도 선행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적극적으로 매수 시기가 아니라고 8월 달 그다음에 요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질문도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 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다. 아주 크게. 왜냐하면 PBR 지표라고 하는 게 밑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그거랑 연동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사실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거는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내년에 이제 DRAM 수요 증가율, 공급 증가율 이제 네. 이런 것들을 그 계산해서 보면은 저는 내년 당장 2분기부터 또는 뭐 3분기부터 가격이 상승 반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내년에 지금 DRAM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수요 증가율이 내년에 저는 한 17%대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마이크론도 이번 컨콜에서 한 10%대 중후반 정도를 얘기했더라고요. 내년에.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 국내 업체들도 대략 뭐 10%대 중반, 중후반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그 사람들도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고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거는 뭐냐면 내년에 수요 증가율이 빠질 거는 인정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이제 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공급 증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다. 업황이 나빠져도 아주 잠깐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DDR5예요. DDR5에 대해서 수요 측면에서 기대도 있고 공급 측면에서 기대도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저는 둘 다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일단 수요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DDR5가 들어오게 되면 속도도 빨라지고 전력 소모량도 줄어서 성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역폭이 늘기 때문에 그 세트당 탑재량이 는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좋아진다 확. 그렇게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DRAM이라는 거는 항상 그 신제품이 나옵니다. 옛날에 뭐 패스트 페이지 모드부터 시작해서 EDO, SDR, DDR 1 2 3 4 5까지 이제 나온 건데 다 그 세 가지의 방향으로 진화해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항상 고정 레퍼토리로 이게 나오니까 수요가 좋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수요에 큰 영향을 줬냐? 제가 이제 그거 과거에 그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사실은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한 번에 교체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4년, 5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DDR4에서 DDR5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년에 그 국내 업체들의 그 전체 서버 DRAM에서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모바일 DRAM이나 PC DRAM은 그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 마이크론이나 기타 뭐 나냐나 이런 회사들은 더 낫겠죠. 업계 전체적인 DDR5의 비중이 네.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늘어봐야 전체 DRAM 수를 얼마나 늘리겠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아까 이제 DDR5 때문에 내년에 그 공급 증가율이 높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건데 자, DDR5는 DDR4에 비해서 이제 에러 체크 코드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칩 사이즈가 한 10에서 15% 더 큽니다. 그렇죠. 예. 더 크면은 당연히 똑같은 공정에서 생산한다고 할 때 웨이퍼에서의 생산량이 주는 거죠. 10에서 15% 정도. 자, 그런데 10에서 그래서 이제 내년에 1A나노라는 거에서 DDR5를 이제 양산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미세공정 전환이 되지만 1Z나노에서 1A나노로 그렇다 하더라도 1Z나노에서 DDR4를 만들 때보다 1A나노에서 DDR5를 만들면 그러면은 그 칩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옛날에 그 미세공정 전환할 때 거뒀던 만큼 그렇게 공급 증가율이 안 나온다. 그런 논리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보통 요새는 반도체 회사들이 미세공정 전환을 한 번 할 때 보통 한 20% 중반 정도의 웨이퍼당 칩수 증가를 기대합니다. 예. 그게 안 나올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공급 증가율이 15%가 안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내년에 전체 DRAM에서 출하 비중이 DDR5가 15% 뭐 전후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전체 DRAM 공급 증가율이 큰 영향 미치는 게 아니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도체 회사들이 당연히 그걸 다 알죠. 그거에 대한 대응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그 1A나노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은 1A나노로도 하이닉스는 이제 그 더 높은 뭐 14점 뭐 중후반대 예.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그 정도인데 우리는 뭐 14나노 바로 거기다 이러면서 예. 다른 회사들보다 더 큰 폭으로 미세공정 전환폭이 이루어진다 자기네들은 그래서 더 많은 칩수 증가율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와 그다음에 또 이례적으로 EUV를 다섯 개 레이어에 적용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 EUV를 원래 그렇게 많이 적용할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돌려보니까 DDR5의 칩 사이즈가 큰 이유 때문에 EUV 레이어를 적게 적용했더니 옛날에 나왔던 만큼 공급 증가율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네. 더 많은 EUV 레이어를 적용하는 걸로 지금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 물량을 좀 늘리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준비를 지금 해놨고 그다음에 또 8기가빗 칩에서 16기가빗 칩으로 용량을 늘리면요. 8기가빗 단위 기준으로 칩 사이즈가 10% 또 줄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DDR5가 그 생산돼서 그 공급 증가율이 지금 떨어지는 거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DDR5의 칩 사이즈 패널들 때문에 내년 공급 증가율이 15%가 안 나온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공급 증가율은
업계 전반적으로는 한 19% 정도 나온다, 나올 거로 봐요. 왜냐하면 예. 내년에는 또 그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한 18, 19% 정도씩 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 중국의 3XMT나 대만의 나냐가 공급 증가율이 또 되게 높아요. 예, 크지는 저 전반적인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예. 3XMT는 내년에 캐파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 4만 장 늘릴 겁니다. 예. 그리고 나녀도 미성중 전환이 오랜만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공급 증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수요 증가율을 한 17.4% 보는데 예. 공급 증가율은 한 19.2% 정도 이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보다 좀 높다고 하면 올해는 수요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예. 그런 하더라도 이제 내년에는 공급 증가를 수요 증가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2분기부터 당장 가격이 오른다 그렇게는 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도 증가하겠으나 그렇죠. 공급 증가율이 생각보다 클 것이다. 공급 증가율이 예, 그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낮지 않을 거다. 시장이 낮다고 생각하는 건 좀 덩치 큰 녀석들이 한 판에서 나오면 숫자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말씀하신 여러 이유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를 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질문하신 게 그러면 왜 한 5에서 10% 정도 더 빠질 그 정도 하락하면은 예. 더 이상은 안 빠질 거라고 이제 보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건데 자 자료 한번 볼까요? 1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하이닉스가 9만 원대 중반 이하, 9만 원대 초중반 정도면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 생각해요. 자,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저는 예. 하이닉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0조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아직도 17조 원이에요. 예. 이게 먼저 내려가야 돼요.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한 13조 원대, 13.34조 원 정도, 예. 그 정도일 건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그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다들 마음 먹고 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예. 아직 보고서들이 안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내려야 되는 이유는 뭐죠? 판도체 가격이 빠지니까. 가격 빠지는 거니까. 네, 지금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1분기, 2분기, 저는 뭐 내년에 3분기 이후로도, 3분기까지 또는 그 이후로도 조금. 생각보다 뭐 가격은 빠질 것 같다는 건데. 그렇죠. 네.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면 가격이 빠지는 이유는 공급이 늘어서 그렇다는 거고. 수요도 안 좋아서. 그렇겠죠. 그 말은 팔리는 양은 더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빠지면서도 몇 개 팔렸어? 라고 하면. 아,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케이스죠. 네. 만약에 수요는 수요가 없어서 예. 반도체 고객들이 재고가 많고 근데 수요는 굉장히 약하면 그러면 고객들은 당연히 적게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반도체 회사들은 생산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투입된 감가상각비가 워낙 많으니까 1년 내내 계속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물량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량을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안 사가겠다는 고객들한테 달려가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내려줄 테니까 좀 가져가달라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단가가 많이 떨어질 예. 것이다. 그럼 이제 가격이 빠지는 거죠. 상당히 많이. 그 2018년도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예, 그랬던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때 케이스예요. 그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해요. 저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하는 게 반도체 회사들의 재고가 아직은 낮아요. 고객들은 높지만.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 재고는 아마 제 생각에는 4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늘기 시작할 것 같은데 반도체 회사들은 재고가 이제 워낙 낮기 때문에 그때처럼 진짜 막 오더커 심하게 나오고 가격이 진짜 폭락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나 나올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되긴 하겠지만. 네.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올해 실적보다는 그럼 내년 예상 실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거죠? 예. 지금은 사실 올해 실적은 뭐 거의 다 이미 알고 있는 나쁘지 거나 다름없죠. 않게 나오고 있어서.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제 실적이 만약에 맞다면 그러면 내년에 하이닉스 예상 BPS는 대략 9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그러면 1.03배 정도 되는 거예요. PBR로. 네. 자,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역사적 평균 PBS가 1.29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을 이미 하회하고 있죠.
상당히. 예. 이 얘기는 이제 매크로 경기라든지 반도체 업황 둔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그 반도체 업황이 과거 일반적인 다운 사이클 수준까지 이제 내려간다고 보면, 예. 그러면 하이닉스의 지난 몇 년간 연간 최저 배수는 항상 0.96배 정도였거든요. 예. 0.9배에서 한 1.0배 수준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주가는 한 제 BPS 기준으로는 한 9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락바텀으로 이제 계산이 되긴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이런 9만 2천 원 정도까지 물론 안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 실적이 재상치보다 좋게 될 경우에. 자, 그리고 사신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딱 이각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9만 원대 중반 또는 그 이하 정도 만 가면 그럼 그때부터는 좀 사서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요. 예. 삼성전자의 경우에 조금 복잡해요. 예, 저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아, 넉넉히 넉넉히 있습니까? 예.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내년 영업이익 컨센이 62.7조 원인데요. 네. 저는 한 50조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뭐 한 54조 정도, 55조 정도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제 실적 기준으로 BPS를 계산해 보면 한 4만 8천 원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주가라 그러면은 한 1.5배가 좀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평균 배수가 얼마냐면 역시 1.5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미 평균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평균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네. 옛날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폭도 비슷하게 떨어졌죠. 그런데 예.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유난히 빳빳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정도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가 지금 벌써 한 35% 빠졌어요. 고점 네. 대비.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한 25% 정도? 뭐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과거의 그 추세하고는 좀 다른 그런 흐름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버티고 있냐. 이거는 사실은 작년 4분기 이후로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예.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요번에 뭐 외국인들이 막 6조 넘게 팔아도 그걸 다 받으셨잖아요. 개인 투자가 예. 분들이. 그러면서 사실은 좀 버티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야.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이렇게 삼성전자에 그 많이 투자를 하셨냐. 네. 그 이 원인 중에 하나는 비메모리 부분, 파운드리,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M&A 예.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년 4분기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TSMC를 이제 곧 조만간 뭐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M&A에서는 뭐 NXP 같은 그런 의미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얘기. 뭐 이런 예.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거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버틴 거예요. 하이닉스 네. 대비해서.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그러한 기대감들이 현실화가 된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한 16, 17% 정도 되는데 네. 가까운 시일 내에 한 20% 이상으로 이게 올라가 준다. 또는 뭐 3나노에서 게이트 오라운드가 성공을 해가지고 뭐 테슬라는 사실 얼마 전에 발표가 나긴 했지만 이미 이전 버전 거를 뭐 하고 있었고 예. 물량도 워낙 작아서 의미가 없고 그런 거 말고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애플이 오면 정말 좋은데 예. 하여튼 뭐 그런 큰 고객들이 좀 와준다든지 아니면 M&A에서 진짜 뭐 NXP나 그에 준하는 그런 의미 있는 M&A가 발표돼서 이런 기대감들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하이닉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의 그 밸류션 갭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뭐 거의 뭐 예를 들면은 TSMC가 지금 퍼로 막 20배 뭐 21배 이 정도 하는데 삼성전자는 뭐 한 12, 13배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갭 차이가 조금 많이 줄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게 받고 있는 배수가 정당화되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 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밸류에이션 배수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나 하이닉스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정 기간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뭐 비메모리 쪽에서 전혀 뭐 좋은 얘기도 없고 계속 안 되고
그 다음에 M&A에서 아무 뉴스가 없다.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죠. 그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개인 투자가 분들이 전체 시장도 안 되고 그러면은 떠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매도가 쏟아질 수 있겠죠. 그동안에 워낙 많이 그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시장 대비 하이닉스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네. 야, 우리가 네. 들여다봐야 될 거, 공부해야 될 거는 반도체 업황인데, 업황과 가격인데 네.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그걸 바라보는 개인들의 심리. 네. 더 큰 변수라고 하니 네. 이게 참 그게 이제 않습니다. 뭐 예. 그게 이제 변수 중에 이제 하나죠. 그게 사실은 또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밸류에이션 배수라는 거 하고 예. 또 밸류에이션 배수하고 연동이 되는 뭐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요. 13페이지 한번 그 보여주시면요. 여기 그림 17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제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 이게 뭐 매일 나오는 그런 지표입니다. 블룸버그에서.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이제 얘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그때는 이제 업황도 좋아질 거고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의 그 주당가치, 반도체 회사들의 주당가치도 상승하면서 예. 동시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의 상승과 더불어서 반도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 배수도 치솟으면서 이제 그때 주가 급등이 나왔던 거잖아요. 저게 이제 연준의 돈 풀기. 그렇죠. 뭐에 대한 결과. 예, 그 결과입니다. 예, 예. 이게. 뭐 사상 최고치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2월 하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좋은데도 시장의 사치를 상회하는데도 올해 이제 3월 이후로 주가가 안 된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밸류에이션 배수가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한 그 업황, 뭐 반도체 가격, 이런 거가 물론 당연히 중요한 펀더멘탈인데 이제 그거를 주가는 보통 선행하니까 예. 그 선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밸류에이션 그 배수의 움직임 흐름 이거랑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단 말입니다. 이게 먼저 움직이니까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유동성이. 예. 예, 저는 과거의 그 다운 사이클들을 보면요. 대략 보통 한 길면은 한 1년 정도, 1년을 약간 넘는 정도로 내려가다가 네, 그 정도 내려가다가 보통 이렇게 반등이 그 다시 상승 전환해요. 예, 예.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한 2월 하순 정도부터 빠졌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과거 패턴이 요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면 내년 1분기 중순 이후부터는 얘가 돌아설 수 있지 않겠나. 아. 그러면은 그때쯤이면 아마 반도체 가격이나 실적은 한참 나빠질 때일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주가 빠질 때도 한참 좋아질 때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거는 이 밸류에이션 배수 하락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때도 실적이 나쁘더라도 이런 밸류에이션 배수가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같은 게 상승 반전하면서 같이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내년 상반기면 연준은 테이퍼링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하던 시기 하는 시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예. 우려 요소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잠깐 단서를 달았던 게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 항상 한 1년 정도 1년 지나면 정도. 예.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패턴이 유지가 되면 내년 1분기 중순 이후부터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앞으로 지금 이제 한번 또 툭 내렸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횡보하다가 뭐 조금 더 내리고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1분기 중순 정도 또는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예예. 근데 이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요번에는 변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강도 네. 그다음에 금리의 인상의 시기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러한 그 유동성 증감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래서 이게 질질 끌면서 길어질 거냐, 다운 사이클이. 아니면은 또 돌아설 수 있냐. 그게 또 이게 그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딱 그 시기라고 곧 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이게 증감률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감률이라는 거는 뭐 유동성 자체가 줄더라도 그래도 증감률은 또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제가 평소에도 좀 궁금했던 거긴 한데 적절한 타이밍의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회사들의
그 주가 전망을 할 때는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가지고 보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주가 전망을 하려고 하면 PBR 배수를 가지고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자산 가치 PBR 지수는 실적하고는 큰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실적이 뭐 증가할 겁니다. 이거를 하다가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순자산 가치에 몇 배 거래된다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왜 갑자기 다른 지표를 갖고 와서 우리는 주가 전망을 또 하지? 다른 지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주가는 BPS 같은 순자산가 주당 순자산 가치 같은 그런 주당 가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PBR 같은 이제 밸류에이션 배수를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주가 급등했던 거는 네. 주가의 두 가지 양대축 구성 요소인 주당 가치에다가 밸류에이션 배수 이 두 개가 그때는 동시에 올랐기 때문에 주가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급락할 때는 실적이 하야 나빠질 것 같고 업황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네. 이제는 그 주당 가치가 느는 속도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밸류에이션 배수가 막 두 배씩 받던 애가 뭐 한 배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에서 곱해서 나오는 주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다들 투자하실 때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PBR 보고 하시는 PBR을 보면 왜냐하면은 그 그거 안 보시는 코로는 분들이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긴 해요. 사실은 네. 너무 그 편차가 크고 시황의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서 예, 과거에 뭐. 어떠한 그 의미 있는 그 평균 배수, 저점 배수, 고점 배수가 그래도 의미 있게 뭔가 설명할 수 일정하게 있는 나오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PBR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운주도 그렇고 뭔가 경기 민감주들은 다 이제 PBR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예. 과연 매수를 하고 매도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거 보고 하는 거냐? 그 되게 주가의 변동은 이 실적의 모멘텀으로 설명을 하다가 적정 주가가 얼마예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돼서 항상 야 이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를 어떻게 투자하나 그게 이제 중요할 때가 서로 다른 겁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 주가의 바텀을 잡을 때는 네.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내년 실적 전망과 거기서 나오는 이제 주당 가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가장 그 저점이었던 배수, 평균 배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나오면 사실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이죠 사실은.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그렇죠. 크게 달 변화가 될 일이 없거든요. 회사들의 성격이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나타나는 뭐 네. 지표나 이런 것 중에 좀 들여다볼 만한 거는 대강 본 것 네. 같고요. 스마트폰 이야기 좀 잠깐 좀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예. 스마트폰 쪽에 지금 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면 예. 그러면은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잠깐 뭐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예. 끝내도록 하죠. 그러면 저 5페이지에 지금 그 스마트폰 그 시장, 그 중국 스마트폰 시장 그 출하량 나와 있는데요. 저 보시면은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이고요. 네. 그 다음이 뭐 인도, 미국 시장 이런 데들인데 중국 시장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라도 지금 8월 달에 YY 증감률이 -10%가 나왔고 지금 9월 달 예상 출하량까지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올해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2분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느는데 그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보수적이라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가이던스는 한 7% 증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마저 하회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 6에서 보시면은 요번 3분기 올해 3분기 출하량을 코로나 이전에 19년 3분기랑 한번 비교해서 보면 한 19%가 더 적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절대 그 스마트폰 수요 자체가 상당히 안 좋고 예. 그다음에 그림 7 보시면은 이게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폰 수출액이에요. 예. 그래서 수출액 YY 증감률도 보시면 한때 뭐 100% 넘다가 최근 와서는 이게 뭐 -25%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인도라든지 또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많이 수출을 하는 그런 중저가폰 시장, 중남미라든지 이런 쪽들도 수요가 되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쪽도 지금 수요는 전반적으로 좀 안 좋고 삼성전자가 이제 요번에 3분기에 아마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한 6,800만 대, 6,900만 대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느는 겁니다. 그래도 전분기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폴더블 폰. 예, 뭐 예상보다 잘 나간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건데 예상대만큼 이제 예상 이상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아요. 특히 플립 위주로.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니치 마켓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이익률도 그 폴더블 폰이 사실은 기존의 그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뭐 갤럭시 S21 같은 거 그런 거보다 낮은 것 같아요. 원가 많이 들고 세일 많이 하더군요. 아 예, 네. 장난 아니게 지금 그 마케팅 활동 하고 있죠. 예. 광고도 엄청 나오고 예.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출하량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뭐 그쪽에서 굉장히 실적이 아주 잘 나오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쪽도 좀 안 좋고 그다음에 그 하이엔드 스마트폰 쪽에서는 애플의 강세가 또 워낙 강세고 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화웨이 밖에 하이엔드 시장에서 플레이하던 업체가 없었는데 이제 그 회사가 나가면서 그 하이엔드 시장을 사실은 거의 지금 애플이 지금 흡수하는 네, 그런 예.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로 도전하는 그런 상황인데 폴더블 폰이 조금 생산이 더 많이 늘고 출하가 많이 늘고 그다음에 이제 출하가 늘면 늘수록 이제 아무래도 이익률은 좋아지겠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IM 부분에서의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럼 실적이 반등하는 시점을 대략 좀 앞, 조금 멀리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예측을 굳이 한다면 일단 뭐 올해 3분기 실적은 뭐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도 3분기에 하고 비슷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분기부터 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내년 3분기, 4분기까지는 하락하지 않겠다 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은 3분기부터 이제 돌아선다, 2분기부터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 내후년은 돼야 자연스럽게 빠지고 빠져서 네. TV도 휴대폰, TV는 한참 갈 것 같고. 휴대폰도 이제 교체 시기 오고 하면 네. PC도 교체 시기 오고 하면 네. 그때쯤 되면 반등할 거라는 다소 뭐 현실적인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분들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아직 확실히 모르면서 리스크를 안고 지금 막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냐 그 얘기. 네.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가셔도 저는 괜찮다. PC를 빨리 바꿔야 할 이유를 좀 찾아볼 필요는 있겠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 오늘 좀 배웠던 게 이게 신제품이 나온다고 바로 교체가 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렇죠. 이제 아까 이제 DDR5 또 요새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 얘기하는 게 네. 인텔 서버 새로운 CPU가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죠. DDR5랑.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신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하이엔드 제품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요번에 사파이어 래피드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게 DDR5를 서포트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DDR5 가 전반적인 DRAM 수요를 이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모든 서버가 다 사파이어 래피드를 채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하이엔드 일부가 채택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신제품 나오기 전에는 수요는 다 같이 얼어붙는데 신제품 나왔어 그러면 기다리던 수요 중에 일부만 조금씩 조금씩. 예, 가격이죠.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런 신제품들이 처음에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아파트 재건축도 그렇습니다. 네. 재건축 규제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하다가 재건축 허용 그런다고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야. 조금씩 나눠서. 자, 전반적으로 네. 반도체 시장의 전망.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네. 분이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적중률도 높고 그런 대로 흘러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또 오랜만에 여쭤봤습니다. 냉정하게 말씀 주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뭐 냉정하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마운데 원망스럽다. 예. 이 두 가지 그 감정이. 네,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위원님 예. 또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또 한번 청해서 지혜를 빌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